근본적인 방향 전환이라든지 현재까지 정책에 대한 그런 반성, 그리고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통을 좀 감내하더라도 사회적인 그런 구조조정을 위한 그런 노력, 좀 더 생산적인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석구석의 낭비를 줄이는 그런 노력들이 병행되지 않으면 아주 어려워질 겁니다. 그냥 어려워지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어려워질 거라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질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GM이 문을 닫으면서 발생하는 군산 일원의 지역사회 피해되는 것,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같은 회사들이 타격을 입고 고용을 줄이면서 일어나고 있는 울산 근역에 대해서는 일원의 어떤 그런 타격을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대우라든지 삼성중공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거제라든지 통영이라는 그런 일원에 발생하고 있는 실업 문제, 지역 상권의 타격 같은 문제는 그게 울산이라든지 거제라든지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죠. 그런 사건을 접하신 분들은 그것이 그쪽 지역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직면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징후이자 예시이자 징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